안양의 독립운동가 14명을 새로 발굴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광복회 안양시 지회가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함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서훈 추서를 추진하고 이미 받은 분들에게도 재조명할 계획입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양 출신이거나 안양을 무대로 독립활동을 펼친 독립운동가들. 광복회 안양시 지회가 시승격 50주년을 맞아 14명의 독립운동가를 새로 발굴했습니다. 김상태, 김광태 형제와 김만석, 최경창, 홍화순, 권영기, 이경선, 박영선, 김응종, 이순웅, 명범용, 박건응, 엄항섭, 안용갑 등입니다. 당시 일본이 만든 치안유지법과 국가총동원법 위반 등으로 옥고를 치른 인물들입니다. 일본이 적용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처벌한 법들은 모조리 다 악법이죠. 이런 법률에 저항해서 일제에 저항한 사례는 독립운동 범죄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느냐. 이 가운데 5명은 애족장과 독립장, 대통령 표창 등의 서훈을 추서받았지만 나머지는 받지 못한 상황. 새로 발굴한 인물 중 김상태, 김광태 형제와 권영기, 명범용, 박건응 등은 독립운동 자료로 서훈 추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김만석과 박영선, 이순웅, 김응종 등 4명은 당시 노동운동이나 사회주의 활동과 연관돼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사회주의 활동과 연관된 5명은 당시 안양 직물 공장에서 파업을 주도하는 등의 노동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야말로 노동운동의 요람인. 그래서 안양에서만 5명이 독립운동을 거기서 실제로 실험적으로 했고 실제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김만석이는 왜 안양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이 안양 직물이사의 동맹 파업을 선동합니다. 그러다가 잡혀요. 그래서 징역 살고. 새로 발굴한 14명의 독립운동가들. 광복회 안양시 지회는 이들 모두가 서훈을 추서받을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